선생님,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산들을 많이 찾아가시는데, 네. 산에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저희도 매일 타인의 점사를 보잖아요. 인생을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영을 쓰겠죠. 영 쓴다는 게 아니라 신점이잖아요. 그래서 기운을 쓰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맑은 기운을 다시 품어서 전환에 들어오는 거고, 돌려서, 기운을 돌려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솔직히 신점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 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맞춰야 하는, 들여다봐야 되는 고단한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 많이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산기도나 용궁기도나 서남기도나 이렇게 산청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그만큼 영이, 내 기운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빈다는 거는 이제 제가 집도 있고 신도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초발원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목을 쥐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갈 때마다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제 기도가 된 다음에 내가 이 산천을 찾은 이유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산천 신령이 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갓집들을 한분한분 빌어요. 제갓집들을 많이 빌어야지 그 제갓집들이 좀 편안해요. 편안하다는 거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남기도를 많이 타줘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산신기도나 용신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을 지어서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천신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자님들이 판단하는 거고, 단골래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그 기도를 몫을 지어서, 그래야지 내 제갓집도 편하고 당사자인 이 제자님도 편하고, 그다음에 애약을 받아놨으면 그 애약 손님의 성씨 라도 이렇게 한번 읊고서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날 점사가 조금 더 맑게 나오고 혼탁하게 나오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를 마친 후에는 전환에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산천을 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왔고 산문을 열고 왔고 산세를 열고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 어디 용궁을 가서 열고 왔습니다. 합의 받으시고 제자 문 열어주시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갓집들은 어떠어떠한 기도를 했고 이 제갓집은 어떤 소원 있어서 어느 자락에 가서 뭐 선왕기도면 어디 선왕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해서 사업선왕, 영업선왕, 그 다음에 학업선왕을 열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환해 와서 기도를 올리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네. 네.